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실 만한 리듬앤 블루스로 찾아왔습니다. 네, 리듬앤 블루스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블루스 장르들과 시기별로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살짝 모호하긴 한데요. 블루스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리듬앤 블루스가 우리가 흔히 R&B라고 부르죠. 리듬앤 블루스. 이거는 1930년, 40년대에 생겨난 대중음악의 한 장르이고요. 리듬 앤드 블루스, 이거는 블루스 위드 리듬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블루스인데 위드 리듬, 리듬이 더 가미된. 그래서 블루스를 바탕으로 한 화성이랑 일렉트릭 기타 등을 활용해서 신나는 리듬을 결합시킨 장르예요. 처음 이 장르가 나왔을 때는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만든 음악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재즈의 기본인 스윙 뭐죠? 스윙 리듬? 1, 2, 3, 4. 네. 스윙의 영향을 받아서 블루스는 약간 우울한 분위기잖아요. 블루스가 원래 우울한 분위기인데 여기에 밝고 신나는 요소가 가미된 R&B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장르가 점점 이제 템포가 점점 빨라지고 더 경쾌해지고 더 신나지면서 이제 락클롤의 초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R&B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블루스에 조금 더 리드미컬한 리듬이 가미된 것을 리듬의 블루스라고 불렀고요. 네, 삶의 즐거움 그리고 쾌락을 의미하는 댄스 음악의 느낌이 있습니다. R&B라는 용어는요, 1940년대 후반에 미국 잡지 빌보드라는 잡지가 있죠. 미국 잡지 빌보드의 기자 제리 윽슬러가 처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레이스 뮤직이라고 불렀어요. 레이스 뮤직, RACE 뮤직, 레이스 뮤직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약간 인종차별주의적인 어감 때문에 일부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이제 빌보드에 흑인 음악, 이제 흑인 대중음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흑인 대중음악의 이제 싱글 차트 명칭이 리듬 앤 블루스 레코드라고 바뀌면서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R&B는 락클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보컬들의 하모니를 중시하고 가사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소울 음악, 그리고 세분화되고 빠른 리듬이 특징인 펑크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B, 약간 워우 뭐 이런 R&B 있죠? 그런 R&B를 이때의 R&B랑 구분짓기 위해서 요즘에 나오는 R&B 이런 느낌들을 컨템포러리 R&B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 리듬 앤 블루스 대표 뮤지션으로는요, 대표 아티스트로는 이제 패츠 도미노, 헨크 발라드, 루스 브라운 등이 있고요. 그리고 컨템포러리 R&B, 네, 대표 아티스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아티스트가 나왔어요. 네, 스티비 원더 아시죠? 휘트니 휴스턴,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 마이클 잭슨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에 알아볼 가수는요. 이제 클래식 블루스의 싱어의 전통을 보여주는 가수 빅마마 솔튼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R&B를 할 때, 이 빅마마 솔튼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게 R&B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곡도 이제 하운독이라는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하운독, 뭐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독 엄청 굉장히 유명하죠? 프레슬리의 하운드독이랑 똑같은 노래예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더 원조가 빅마마 솔튼의 노래입니다. 네, 한번 우선 들려드릴게요. You You told me you was hot, man, but I can see through that. Yeah, she told me you was hot, man.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멜로디는 익숙하시죠?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버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멜로디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곡의 지금 빅마마 톨스틴 목소리가 어떻죠? 굉장히 거칠고 무게감 있고 하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약간 덩치가 있으세요. 덩치가 있으셔서 그리고 포스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루브를 이렇게 타는데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다음 강의에는요. 이 빅마마 톨튼의 하운독이라는 노래의 이제 형식과 가사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